자, 이제 이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종교, 신앙, 뭐 종교라기보다는 신앙의 발생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좀 훑어봐서 민족 종교, 저건 이제 편의상 제가 붙인 제목이에요. 물론 저런 용어가 있습니다. 민족 종교라는 용어가 종교학에서 있지만은 여러 분류 중에서 이 규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느냐에 따라서 하자면은 한 민족 단위가 믿는 종교가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이건 이제 시간 순이 아닙니다. 발생 시간 연도가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제가 글 쓰기 좋은 대로 정리한 거니까 무순입니다. 먼저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지구상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로 유대교. 유대교 하면 여러분 다 알죠. 유대인들만 믿는 겁니다. 유대교입니다. 이 종교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 가면은 오로지 제 신앙에서 다 나왔거든요. 그 모든 생활이나 그 지금도 그 저 사람들은 뭐 저기서 도저히 못 벗어나요. 그게 신통하게도 유대인들 중에는 배신자가 그렇게 적어요. 아마 지구상의 민족 중에서 배신자가 제일 적은 게 유대인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무서워져요. 그런데 이 종교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게 민중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기독교하고 혼돈돼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어떤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겁니다.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여기서 12 아들로 이루어진 12 종족이 이스라엘의 여러 부족 형성이 되고 그 아들 중에서 유다 쪽에서 유대교라는 명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왕의 후계자 솔로몬이 세운 야훼 저 말이 저때 이제 나와가지고 야훼 하면 뭐 대단한 어떤 그 상징이죠. 유대인들의 상징의 신이 하면 야훼 이래 할 정도로 저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신전 바로 야훼를 모시는 신전이다. 이게 이제 모태로 유대인들의 모태 신앙, 야훼 신앙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저게 이제 유대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료 보면 자료에 대충 메모도 돼 있고 자료에 없는 거는 메모를 하십시오. 이 유대교인데 민족 종교 중에서 여러 민족 종교 중에서 제일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게 유대교입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내가 종교학자는 아니지만 저보다 더 정교하게 엄청난 경전을 가지고 했는 거는 힌두교 이외에는 없어요. 유대교, 힌두교 두 개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게 보면은 기원전 4세기경에 만들어진 저런 거, 코인에 만들어진 겁니다. 야훼 신을 저렇게 이제 만든 거죠. 조각으로.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은 저런 사원이 이제 없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갔던 사람 많죠. 난 거기는 못 가봤거든요. 앞으로 이제 내 앞으로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때가 이제 기독교 순례 그 신앙 순례를 한번 가야 되는데 하도 그 시끄러워서 좀 가기가 싫어요. 정말 뭐 폭탄 터지고 해서 이거는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저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갔다 오신 분들 기독교 신 많잖아. 신자들 기억 안 나요? 자, 그럼 이제 경전에 보면요. 토라. 토라가 뭐 가르침, 법칙, 율법,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토라가. 모세가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또는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말하고 있어요. 이래서 모세 오경 말하죠. 이게 이제, 이거 모세 오경은 뭐 기독교에서 필수잖아요. 다 그 하는 건데, 모세 오경 혹은 펜타투크. 글로 안 된 구전 율법, 구전 토라,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자기들 말로는 토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저런 토라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타나크는 뭐냐? 히브리어 성경 총 24권. 히브리어로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거. 유대교 경전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있대요. 타나크란 이 부르에서 히브리어 첫 글자를 합성어. 이게 이제 타나크란 겁니다. 타나크. 타나크. 딱 알겠죠? 타, 나, 크. 이렇게 타나크. 이걸 합쳐가지고. T,
TN 그 타나크잖아요. 율법서 하면은 토라까지 합친 겁니다. 토라 5경. 예언서 하면은 정기와 예언서, 예언에 관한 거, 그런 계통에 관한 걸 좀 합친 거. 성문서 하면은 케투빔 시서, 시, 기타 역사서. 그 성문서니까 역사, 문학, 그 전체를 가르치는 게 성문서. 크게 나눈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타나크.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뭐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 젊은 애들은 지금도 안 볼 거예요. 지금은 안 볼 거예요. 아마. 엄청나죠, 양이. 그 다음에 이제 탈무드.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소개되기는 탈무드가 제일 소개됐죠. 탈무드도 우리나라에서 나도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려고 좋은 책 해보니까 좋은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영태래요. 탈무드 중에서 정말로 좋은 거 하나 딱 누가 번역해서 펴내면 잘 팔릴 텐데 다 저게 양이 어마어마하대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전체 번역은 어느 나라도 못해요. 영국 영어로는 돼 있겠지만 율법, 윤리, 철학, 관습, 역사에 관한 모든 납비 토론 모음집입니다. 기원 후 220년경 형성된 미슈나, 500년에 이뤄진 게마라, 전자는 구전토라, 후자는 앞에 책에 대한 토론을 바탕으로 한 거. 그러니까 총 합쳐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탈무드 하고, 저거는 그 처세술입니다. 처세술. 저 중에서 처세술에 관한 것만 다 이제 여러 나라에서 번역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거죠. 저걸 보면요. 아, 저거 그 애 키울 때는 한번 우리나라에 소개된 조그마한 책이라도 여러분 하나는 볼만해요. 사실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버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아들 놓고 키울 때 키우기 전에 그걸 봤거든요.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애를 어릴 때부터 기를 때 애들 왜 여러분도 그래 했죠?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 해야지 뛰어내리면 다 안아줬잖아요. 탈무드에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해요? 탈무드식 육아법. 뛰어내리면 피해버리고 안 받아요. 계속 그래 하래요. 왜? 아무도 믿지 마라. 애비도 믿지 마라. 애비입니다. 그게 애 키운 법입니다. 유대인들. 다 그래 키워요. 그런 것부터 뭐 일상생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아주 참 옛날에 밥 먹고 맨날 그것만 연구한 거라, 랍비들이. 그게 이제 지금 나오거든. 뭐 돈 거래하는 방법, 뭐 그런 거 다 나와요. 저거 보면 절대 남한테 사기 안 당해요.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서점에 가서 오늘 쭉 보시고 탈무드 하나는 사서 감미를 볼만해요. 그대로 실행하면은 너무 인간미가 없지만은. 아, 어쨌거나 이 유대교라는 것이 엄청난 민족 종교이면서도 그 민족을 완전히 살려준 종교입니다, 저거는. 여러분 봐도 그렇죠? 유대인들, 유대교 없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놀랄 일은 한쪽만 유대인이라도 아버지가 유대인이거나 어머니는 딴 나라고 어머니만 유대인이라도 그 애는 유대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사실은 역사나 이런 걸 볼 때 힌두교가 더 오래됐어요. 더 오래됐고, 지구상에 나는 웬만한 종교는 다 힌두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는. 권위 없는 내 생각입니다. 딴 데 가서 괜히 그래 주장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원래 인도가, 오늘 이제 불교 들어가면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인도성은 산스크리트 명칭인 신두. 거기서 힌두. 대하란 뜻이에요. 신두. 신두가 이제 힌두, 이래 된 겁니다. 그것을 유래했고, 힌두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브라문교입니다. 브라만. 브라만. 브라만이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문, 사문글이죠. 그 불교가 다 힌두교를 100개 먹은 거거든요. 상당 부분 모방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죠. 브라문교. 8세기경에 재정립해서 형성됐고, 그것이 이제 브라만 나오는 거거든. 브라만은 사제 계급입니다. 거기서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래서 계급이 구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럼 힌두교의 교리는 대단히
대단히 미신스러우면서도 계급적이고 미신적이고 그 유대교보다 더 미신적이에요. 유대교는 상당히 합리적인 게 많아요. 신을 보거나 증명하는 방법만 없지 그 외에 그는 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 했어요. 유대교가 참 약을 빠졌어요. 그게 그런 거다. 그런데다 사계급 저걸 절대 안 없애고 지금도 인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난 힌두교 쪽은 종교적으로 큰 약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철학은 어떠냐? 이거는 깊어요. 어떤 종교도 힌두교를 못 따라갑니다. 업, 윤회, 해탈, 이게 다 저기 다 나오는 겁니다. 석가고 발명품이 아니에요. 저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힌두교 입장에서 볼 때는 석가도 그 중에서 몇 번째였죠? 열 번째 아이가? 여덟 번째입니까? 예? 여덟 번째예요. 어쨌든 그 열다섯 신에 보면 그 안에 석가도 하나예요. 힌두교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저 힌두교의 철학이라는 거는 너무나 심오해요. 근데 내 생각은 뭐냐? 인생 짧은데 너무 심오한 철학은 피해가자. 나는 인도를 인정 안 해요. 힌두교를 인정 안 합니다. 저건 종교도 아니고 저건 아주 나쁜 철학이다. 왜? 계급. 인간의 계급을 따지고. 지금도 그렇고. 그럼 굶는 사람을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굶는 사람을. 어려 죽는 사람도 하나도 불쌍하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귀족들 저만 중요한 거야. 그게 무슨 신앙이고 무슨 사상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도 깊은 사상은 난 안 믿는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대충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은 있어요. 내 종교 철학은 뭐냐면 개똥 철학인데 고대 원시 사회 때부터 그 지역의 지리 풍토가 만들어낸 거다. 난 그래 보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대개 모든 종교들이 중동 지역과 인도에서 나왔거든요. 중동은 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인도를 나는 네 번인가 다섯 번 가봤거든요. 처음 갈 때는 반했어요, 나도. 참 이런 땅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성지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그 기후가요, 풍토가 이 땅 토지와 기후 이 자체가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안 살기에는 아까운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안 가봤지만은 가만히 여러 가지 설명이나 기록을 보면은 인도와 중동 토질과 기후가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는 보면 그 넓은 땅인데 그 처음 갔을 때 내가 델리에서 칼카타까지 기차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산이 없어요. 좀 평야거든. 근데 땅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그 넓은데. 그럼 좀 이래 뭐 사막이 황야면은 기름지대도 있고 나무가 확 있는데 그냥 내가 농담으로 그래 말해. 인도는 토질과 기후가 저렇기 때문에 나무도 철학자다. 나무도 비가 푹 와가지고 그냥 막 쫙쫙 자라지 않고 나무들이 다 이래 밑으로 가지고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면 내 말 있지 마. 갔다 와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건 아무도 안 써요. 내가 나중에 그러면 인도 기행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나무 그랬죠.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그 넓은 땅에 살도 툭툭툭툭 져야 되잖아요. 그 소고기 안 먹는 이유를 알겠어요. 인도 그 거리 돌아다니는 소를 보면은 가면서 눈을 깜빡하는 게 딱 앞모습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묻는 것 같아요. 나를 보고. 그걸 어떻게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소하고 달라요. 아예 그 이 토질과 기후, 풍토 이런 게 사람이 배불리 막 살기에는 좀 모자란 땅이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 귀족들만 그러니까 저런 철학이 나온 거야. 몇몇 귀족만 잘 살기에는 충분하거든요. 아래 것들은 그냥 노예로 삼고 하면은 저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나온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지만 어쨌거나 중동도 보면 그렇거든. 이래서 이제 이런 풍토에서 바로 신앙심이 더 진짜 철학을 할 만한 땅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한
논리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는 최고로 살기 좋거든요. 근데 철학이 제일 발달했잖아요. 근데 철학이 뭐가 달라요? 중동에 나온 종교 철학과 그리스에서 나오는 철학의 차이점이 뭐예요? 제일 큰 차이점이. 중동과 인도는 죽는 걸 연구했어요. 거기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는 뭐냐? 사는 걸 즐기는 걸 철학이야. 삶의 철학. 그러면 그 이제 이집트나 그 이쪽 문화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까지 갔는데 1000년이 걸려요. 1000년. 그 문화 차이가 1000년 나거든. 1000년 뒤에 그리스 문화가 생긴단 말이야. 이집트 문화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철학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저런 겁니다. 저게 힌두교거든. 제가 보면 아주 경제는 뭐, 좋은 말은 저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말 하면서 어떻게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그렇게 없느냐.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뭐 이런 겁니다. 인도 철학. 인도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부러운 건 뭡니까? 있을 텐데. 요가입니다, 요가. 아, 그 요가는요, 내가 처음 그 인도 갔을 때, 델리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칼카타까지 갔는데 밤새도록 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칸막입니다. 컴파트먼트를 떼가지고, 마주보고 뒤에 2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하면 8명이 2층까지 있으니까, 아마. 내가 이제 인도 사람들하고 같이 탔어요. 우리 사람 일행들 다 하고 난 뒤에 자리가, 배치가 잘 못 돼가지고. 근데 마침 앉은 사람이 남자인데 무슨 철학과를 나온 남자래요. 아주 잘, 인도 남자들 잘 생겼습니다. 아리안족들 아주 너무 미남이에요. 제일 미남일 겁니다. 지구상에서.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 이제 난 뭐 영어도 짧은 건지 얘기하다가 요가 얘기 나오자 하니까 인도 사람들 생활 철학이 요가이기 때문에, 그 요가가 이제, 원래 요가 나온 그, 여러 그 이유가 있는데, 섹스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요가거든요. 어? 그건 들었죠. 왜냐면은, 예? 내가 할 때 했는데, 모든 종교는 다 섹스를 억제합니다. 못하게 하죠. 금지고. 힌두교는 섹스를 장려해요. 그럼 장려하다 보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잘 하느냐 연구하는 것이 요가예요. 그럼 이제 그 섹스 있는 탑인데 그 이름 뭐죠? 그 관광지 인도에, 예? 카주라호. 카주라호에 가면 그 탑에 섹스 체위가 그 지구상에서 섹스 체위가 제일 많은 게 그 탑이거든요. 힌두교가, 힌두교 가마수트라가 바로 그 책 아닙니까? 나한테 그 책 다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나 사놨어. 사놓고 보지도 않았지만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보면 뭐, 인간의 이런 체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변형 체위 섹스가 다 나오거든. 거기 그 탑에 다 이런 만들어놨어요. 처음엔 부끄러워 못 보겠더라고. 몇 번 보니까 뭐, 자세히 보면서 관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철학이거든요, 이게 힌두교가. 근데 이제 내 그때 가면 그 남자도 모르니까 자기도 뭐 얼마든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참, 아, 인도 남자들. 그래서 그런지 그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도 남자한테 걸리면 결혼해버려요. 그 아트만, 저게 생명은 숨 쉬는 거다. 이게 아트만입니다. 숨 쉰다. 그게 목숨이다. 참된 나는 업에 의하여 윤회하는 존재로 생명의 본질이다. 카르마는 모든 행위, 다르마는 법. 그런 겁니다. 카르마. 그 다음 이제 자이나교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도거든요. 이 자이나는 여러분 그 가서 인도 여행하면서 자이나교를 되게 안 가는데 일반 투어 패키지 가면 자이나교는 보여주지도 않고 말도 안 해요. 나는 꼭 자이나교를 갈 때마다 꼭 봤거든요. 저건 이제 이 석가하고 비슷한 연대예요.
저 창시자가 석가하고 같이 도도 딱딱 헤어진 것 같아요. 정확한 정기는 없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과 이제 석가가 합쳐도 되는데 가장 갈라진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연학교 교주가 석가보다 훨씬 더 혁명파예요. 훨씬 더 혁명파예요. 쉽게 말하면 석가는 뭐냐? 살생유택이거든. 죽이되 골라서 죽여라. 다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냐? 모든 생명체는 죽이지 말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 얘기 한 거 생각나죠? 개미뿐 아니라 벌레도 안 밟아요. 그래서 모든 자이나 교도들은 벌레를 못 죽이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요. 전부 상업에 종사합니다. 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인도의 상권은 자이나 교도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나 교 믿으면은 인도하고 무역하면 잘 될 거예요. 상업밖에. 농사 안 지으면은 이래 파면은 구데기 죽이잖아요. 가다 보면은 벌레 밟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벌레를 안 밟기 위해서 빗자루를 쓸면서 이제 낮에도 벌레 안 밟고 쓸면서 간다고. 지금은 안 맞지만 어쨌거나 그런 데서 이제 석가하고 갈라져가 자연에게는 독립하고 석가는 석가대로 하고 따로 이제 창시한 거거든. 마하비라. 보통 이제 마하비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자이나교예요. 근데 저게 인도 가면은 자이나교 사원은 갔다 하면 깨끗해요. 건물이 아주. 그 자이나교를 꼭 한번 들려보세요. 사원이. 이제 크게 나누면 백이파와 공이파. 저게 이제 뭐냐면은 불상생, 불살생, 죽이지 말아야죠. 불망어, 저 불교에 똑같죠. 불투도, 불교하고 똑같죠. 부름, 불교하고 똑같죠. 무소득 도덕적 삶. 금족적 고행, 카스트 제조를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보다 훨씬 혁명적이야. 석가는 인도에 뿌리를 못 내렸고 자이나는 뿌리에 내린 거예요. 자이나 교도들입니다. 그럼 백이파 공이파는 뭐냐? 나도 저걸 말만 듣고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나중에 후대 제자들이 내려가다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 고행할 때도 보면요. 석가는 고행하면서 옷은 갈아입었어요. 자연학교 교주는 자기가 가출할 때, 출가할 때 입었던 옷을 누더기 돼서 떨어져서 못 입을 때까지 그대로 그 뒤부터는 빨가벗고 했대요. 빨가벗고 도통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후배들이 선생의 뜻을 받으면 우리도 옷을 안 입어야 된다 해가지고 공의파. 공의라는 건 옷을 안 입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의. 옷을 안 입어. 빨가벗고. 그래가지고 백의파는 뭐냐? 에이, 그래도 다 보이게 그러면 안 되니까 흰 옷이라도 하나 입적해가지고 흰 옷 하나만 딱 걸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보다가 네루나 그 사람들 보면 흰 옷 입었죠. 흰 옷 입고 흰 모자 썼죠. 꼭 요리사 같은. 그게 자이나교 정복입니다. 자이나교 정복이에요. 흰 옷 딱 입은 것이. 자이나교도거든. 그럼 지금도 그 사람이 있느냐? 공인파들이 사는 마을이 있대요. 빼로벗고 사는 마을. 나체촌. 근데 이제 나도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으면 꿀도 같은데, 뭐, 그, 가이드가 안 데려가요. 뭐, 못 가는지, 뭐, 허가 맡아야 되는지, 뭐, 저 간 건데, 저 이따 가고 그냥 가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저런 데 한번 가보세요. 가서 빼고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다음 이제 시크교입니다. 이것도 인도에 있거든. 이건 내가 볼 때 우리나라에 동학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땅덩어리가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니까,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합쳐버려. 왜냐하면 인도가 나중에 이슬람교 지배를 받거든요. 이슬람이 인도까지 침략하지 한때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힌두교 민주 아는데 이슬람교도 또 뭐 배울 만한 게 있거든요. 인도교 이 사람이 두 개를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시크교를 만든 거예요. 피, 그 검, 검은 세례를 받는 사자파, 평온한 이행파. 그러니까 검, 바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를 받아가지고. 신자 2300만 명. 판잡 지방에 많고. 계급제 부정합니다. 저런 파가 있거든. 근데 힌두교가 압도적이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고. 인간 평등. 쟤 맞지 않아요? 제례 같은 형식 거부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고, 대부분 채식주의자고. 저거는 시크교도는 여러분들 인도 여행을 하다가, 남자들이 군복처럼 이렇게 촥 차려입고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어깨 다 말하자면 그 인도 아리안 중에서도 제일 건장하고 잘생긴 남자 보면은 아 저게 시크 교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인 잡으려면 시크 교도를 잡아요. 아주 건장한 이게 이제 시크 교도란 말이에요. 참 복잡한 나라죠 인도가. 자 유교 참 복잡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춘추시대 말기에 형성돼요. 왜? 공자도 전국시대 사람이니까. 전국시대 낳고 춘추시대 돼가지고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거의 종교적으로 된 겁니다. 이래서 대개 나누면은 유교에서는 원시 종교. 이러면 유교들이 싫어하지. 우리가 왜 원시냐 하지만은 유교 발전사에서 볼 때는 원시죠. 전한시대 때를 이제 보통 이제 원시 종교라고 말하고 중기 전한 무제 때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현양책을 써요. 현양책. 쉽게 말하면은 관리들 뽑는데 이제 시험 보고 한데 텍스트가 이제 그 논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출세의 기본이 뭐냐? 출주 공양학. 공자파 중에서 역사 비판의식이 있는 거. 이걸 이제 관리 채용. 쉽게 말하면 고등고시 입시 과목이야. 이게 이제 유교가 점점 국가화, 국가종교화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 단계가 지내면서 완전히 국가종교화 되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나누면은 원시, 그 다음 과도기, 그 다음 국가유교. 그럼 뭐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까지도 합치면 다 그냥 국가화 되어버린 게 유교가. 특히 이제 주작, 그때 남성시대거든. 경물치지, 모든 건 그냥 그, 현실 그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 요 차이는 주자와 왕양명하고 차이는 주자는 진리를 깨우치는 거. 하면 양명학은 실천하는 거. 지행 합일. 그래 이제 아, 나는 양명학파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글만 읽는 맹꼬의 선비가 아니라 실현하는 실천하는 사람을 양명학파다 이래 말한 겁니다. 말하면 그냥 그래 알아들으세요. 양명학 하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개개묵은 유학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유교 중에서의 혁명파가 양명학이에요. 양명학. 왕양명이 했다고 양명학이야. 대충 감이 오죠? 감 안 와도 뭐 이보다 더 깊이 알 필요는 없고 숲길 가서 요것만 알아도 뭐 어디 가서 큰 소리 빵 쳐요. 자, 공자가 이제 교주인데 크게 나누면은 내성파와 숙례파, 예를 존경하는 파와 자기 수양을 마해야 된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나누면은 우파 좌파죠. 우파 좌파. 공자 우파, 공자 좌파. 그래 나눠진 겁니다. 내성파는 뭐냐? 증자. 효경의 편자입니다. 증자. 자사. 공자 손자입니다. 중용. 이거거든. 이게 이제 내성파야. 인격 수양. 여긴 종점부터거든. 숙례파는 뭐냐? 예를 존중해야 된다. 내가 지난번에 할 때도 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했죠. 윤리. 예가 윤리거든요. 윤리학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도 정치학과 맞닿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보면 정치학 이론이 다 나오거든요. 실제로 예, 그러지 않아요? 예.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보면은 저게 예절이 있냐 없냐 그거 보면 예절 없는 거는 그건 정치의식이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요새 막말하는 정치인들 다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없는 거니까 그런 말하는 거거든. 그걸 보면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말이야. 예의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그런 거야. 그게 숙례파라. 그러면 자하 자유 나중에 순자 제자백과 법과 다 그게 숙례파. 예를 좀 예라는 게 뭡니까? 나와 남의 관계거든. 그걸 무시하고 지 혼자 자살하겠다고 나라 팔아먹고 하는 것들이 그 아무리 자성을 해도 앞에 내성을 해도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 공부한 거 가지고 나라 팔아먹겠다. 뭐야? 예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가 중요한 걸 알겠죠. 한나라 당나라 시대 훈구학 훈구학이라는 거는 옛날 자료 찾고 막 각주 붙이고 막 연구하는 거 그게 훈구학입니다. 경학. 오경이 성립했고 송나라 때는 성리학 도통을 중시한 겁니다. 내성파가 주를 이루거든.
이제 사서가 성립하고 이때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양명학이 성립합니다. 이때 와서 이 유교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뭐냐? 너무 꼬리타분하다. 이래 이제 딱 바꿔버린 겁니다. 청나라에 와서는 이제 고증학. 옛날 것 자료 찾아가지고 그냥 누구 해석은 틀렸고 누구 해석은 맞고 하는 학문적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변해왔느냐. 양명학에 와서 유교가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저기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북학파 이런 것도 다 그 계통으로 나와서 이제 저래 혁명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감이 좀 오죠. 논어 명작하면 아, 고리타분한 거 아니라 논어에서도 개혁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든지 모든 사상에는 다 개혁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도교. 도교 매력 있죠. 신선되는 거. 다 여러분 노자, 장자죠. 신선, 태평도. 음양, 오행, 복서. 복서는 이 대나무 점치는 겁니다. 대나무 가지고 이런 무당한테 가면 대나무 이래가지고 다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마락마락 말하고 이랬죠. 그게 복서입니다. 무축, 참의, 도가. 나중에 저를 있었다가 불교가 중국에 유입되면서 불교 사상에서 도가들이 엄청 많이 배워요. 불교도 도교 사상을 받아들여요. 일부 그 중국의 스님들은. 두 개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불교도 철학이 깊어지고 도교도 철학이 깊어지고 다 서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죠. 이 도교는 다 신기합니다. 옥청, 상청, 태청, 삼청이 최고신이다. 저건 그냥 뭐 생활 철학이죠. 경전은 도장이라는 우화 등선하는 도사. 여성은 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사 되고 싶으면 그냥 도사 가지 말고 여관 그래야 돼요. 여관, 바구키 여관 이렇게 말하면 돼요. 황제는 노자를 신봉을 하고 황노사상, 황노사상 하면은 황노, 이 황노라는 게 바로 황제와 노자를 존경하는 사상이 황노사상이다. 그러니까 황노교, 도교 혹은 황노교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황노사상. 여러분 신선되는 거, 그 단전 호흡이 신선되는 거거든. 내가 그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징역을 살 때 징역 살면 막 먹는 것도 시원찮고 다 몸을 베리거든요. 그 이제 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하나 사달라 해가지고 했더니 마누라가 일본에서 나온 불교 요가 입문이라는 책을 넣어줬어요. 마누라 참 책을 잘 골랐어. 마누라가 똑똑해가지고. 불교 요가 입문은 이제 일본 책인데 그걸 보고 내가 맨날 그걸 보고 연습했거든요. 그거 앉아가지고. 근데 아 그요. 근데 그 책을 내가 나온 뒤에 그 내가 나온 뒤에 아직도 감방에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넣어줘버렸는데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 누구한테 넣어줬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내 책을 그냥 도로 다 이렇게 감방에 있는 사람 넣어줘버렸는데 그 책 참 아까운데 지금도 찾고 싶은데 저자 이름도 모르겠고 한데 그 지금도 내가 몇 가지 생각, 요가는 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하던 거예요. 그런 선생님 있으면 참 배울 만한데, 그거 보면 뭐 온갖 그 이 쭉 다 나오는데, 내가 제일 감동적으로, 야, 참 별게 다 했다는 게 뭐냐면, 어떤 스님이 밤중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걸 막 카톨릭이 하는데, 이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자기 몸에 있는 힘을 싹 다 뽑아버렸대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뭐 가만히 있더래요. 저길 왜 저러나 가면 가버리더래요. 쉽게 말하면 불교니까 사람 뭐 죽이기 싫잖아요. 뭐 무도를 해도. 그런데 이제 방법이 뭐냐면 그냥 탁 힘 빼는 거. 아 그거 보니까 그러고 이제 좀 더러운 얘기로는 대변을 보고 안 닦아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애들 가만히 보십시오. 애들 보면은 애들이 똥이 다 바나나 같아야 건강하잖아요. 바나나 같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안 되고 바나나처럼 탁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한 몇 가지 등등거리 바나나 몇 개 딱 싸면은 끝이거든. 애들은 그러고 절대 변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 다 기억나죠?
우리 애들도 내가 그만큼 다 관찰을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 신도가, 일본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해 안 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행을 자주 가도 일본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나도 몰라요. 일본. 왜 모르느냐. 그 나라가 만들어 온 역사와 사상을 보면은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 신도. 일본은 그 민족 종교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민족 종교 없어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뭐 했어요? 개화파들이. 우리나라 거는 다 나쁜 거 다 버려라. 그런 병신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나보다 지건 귀하게 여겨야지. 일본은 개화기 때 자기들이 옛날 문학 형태도 그대로 지금도 와가니 이런 걸 NHK 같은 데서도 대대적으로 대회도 하고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동경 시내 가면 이 얘기하는 거 그거 읽는 거 그런 시설들이 다 있거든요. 그거 가면 다 거기서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듣고 큰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개화파들은요 좀 너무 잘났어. 다 뭐 미신이라 하고 뭐 미신이 어디 있어요? 미신이 굿도 얼마나 굿도 사실 대학을 하나 만들까 키워야 돼요. 면허증도 주고. 왜냐하면 일본이 난 일본이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걸 잘한다고 생각 안 하는데 자기 민족의 살길 활로를 찾는 데서는 유대인 못지않다. 근데 게르만족은 자기 종교는 안 만들었어. 기독교지. 그 대신에 게르만은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과 음악이 있잖아. 일본은 말이죠. 신도거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일본 가봤죠? 신사 가봤어요? 가니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안 할 짓을 다 해요. 넥타이 맨 번듯한 신사들이 막 이런 거 사가지고 막 써가지고는 소원 성취하는 거. 소원 성취도요. 그놈들은 장사를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래 살게 뭐 몇 개가 아니고 그건 막 수백 종이야. 비는 게. 가만히 보면 뭐 별 게 다 있어요. 그거 보면 막 살아가는데 뭐 필요한 건 전부 다 만들어. 그거 다 돈 주고 사거든. 사가지고 또 뭐 써가지고 그냥 벌어놓으면 이런 데다가 종이 많죠. 난 가서 막 뜯어도 봐요. 몰래 살짝 뜯어보고. 네. 별걸 다 써놨어요. 아, 그 사람들이 무식자가 아니에요. 다 대학 나온 거. 교수들도 같이 가면 해요, 거기서. 그걸 그냥 생활이에요. 아, 이게요.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개화기 근대화 과정에 만듭니다. 그럼 그 전에 일본은 뭐냐? 불교거든. 불교와 유교예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랬는데, 옛날에 미신, 우리나라 굿당 같은 거죠. 그런 게서 오다가 이걸 이제 거기다 뿌리를 대버린 겁니다. 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종교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에 압도당했거든. 불교에 도저히 못 이겨요. 학문으로나 뭐로나. 몽고 침략 이런 걸 겪으면서 아 뭔가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외세 침략을 막으려면은. 그렇게 만든다 필요성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천황중심 시향을 구해가지고 가마쿠라 말기 남북조 시대 이세 신궁 해가지고는 이세 신도를 체계화해서 불교, 유교, 도교 수렴해버려가지고 신도를 만들어버려. 불교도 포함해가지고. 그 놓고는 불교를 비판합니다. 불교 막, 불교 나쁜 거, 뭐, 은근히 미신이고 뭐 그런 걸 막 터뜨려요. 그 신교에서. 사실은 신교가 훨씬 더 미신적이죠. 미신으로 치면은. 근데 은근히 불교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워낙 세니까 거의 비판해요. 비판하니까 공조는 하되 신교가 은근히 더 세져 버립니다. 딱 알겠죠. 얼마나 무서운가. 또 중기에 고학파가 해가지고, 국학 해가지고, 저기 우리나라 지금 실학 같은 겁니다. 엄청 성행하거든. 신교와 불교를 분리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배불회석. 불교를 배척하고 석가를 훼손하는 거. 캠페인을 벌려버립니다. 국가 캠페인으로. 일부러 막, 뭐, 불교 막, 석가 막, 이래 해버립니다. 일본 불교가 그전에는 굉장히 세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고려 때 불교처럼. 그래서 저때 많이 훼손되죠. 불교 신자 줄어들고 신도로다. 쉽게 말하면 국민 종교예요. 민족 종교. 일본어 천황 종교예요. 절해놓고 남은 나라 침략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야스쿠니 신사 만들고. 아, 무서운 놈들이야. 1889년에 황실 전범과 대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해요. 천황제국 성립하거든. 신사 신도, 제사 시족, 지역신 신사 중심으로 하고 지방별로 나눴던 걸 합쳐가지고 중앙집권제, 천황의 종교로 국가신도 해버립니다. 심, 불, 기독교. 그 세계 위에 천황이 있다. 불교, 기독교 다 위에 있어요. 무서운 거 알겠죠?